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박비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드릴 바이크는 바로 포르자 750입니다. 정식 영상은 따로 찍겠지만 지금 이제 지나가면서 찍은 하나의 영상입니다. DCT 달린 바이크는 제가 처음이라서 첫 인상 자체는 주차를 해보고 끌바를 해보니까 와 이거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오토바이는 제가 처음이다 싶어요. 하야부사 뭐 티맥스 하긴 뭐 맥시 스쿠터류들이 좀 많이 무겁긴 했지만 이 녀석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스쿠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뉴얼 바이크 아니지 오토매틱 바이크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엔진 설계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저중심화해서 중간에 센터 터널 자체가 굉장히 낮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스쿠터류들보다는 요 센터 터널이 좀 다소 높아서 승차 하차가 좀 수월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끌바를 해보면서 느꼈던 게 와 굉장히 무거워요. 핸들이 특히나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으로 끝까지 돌아간 경우에 요걸 다시 원래대로 바이크 주차할 때 정말 애먹겠더라고. 이게 핸들이 안 돌아갑니다. 그 정도로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직진 안정성, 핸들 떨림, 핸들의 민감도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프론트 쇼크의 요크 각도를 조금 많이 위인 게 아닌가. 직진 안정성과 이제 코너링 민감도를 좀 줄이기 위한 세팅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바이크가 보통은 그렇죠. 바이크가 굴러가면은 핸들 자체가 가벼워지고 경쾌해진다 하는데 이 녀석은 아닙니다. 무게가 무거운 만큼 핸들도 요크 각도가 누워있고 해서 저속 영역에서도 핸들 민감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은 가볍고 경쾌한 느낌은 아니에요. 바퀴가 굴러가면 요래 와리가리는 되겠지만 사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 그렇게 가벼운 녀석은 아니다. 그리고 뭐 진짜 마실용 장보기용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스쿠터는 아닌 것 같다. 전작에 비해서 전작이라고 하면은 인테그라입니다. 조금 애매한 그런 위치에 있어요. 바퀴 사이즈가 예전에는 스쿠터라고 하기엔 그렇죠. 이 녀석 여전히 프론트가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는 15인치로 다운이 됐지만 사실 이제 티맥스가 그렇죠. 15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죠. 혼다 오피셜 사이트에서도 조차 요걸 스쿠터라고 넣었습니다만 구동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스쿠터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래서 바이크를 모르시는 분들은 스쿠터니까 가볍고 편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오산입니다. 티맥스뿐만 아니라 이런 고배기량 맥시 스쿠터류들은 굉장히 무겁고 다루기가 수월하지가 않아요. 마실용 스쿠터를 생각하신다면은 125cc까지가 한계입니다. PCX도 어떤 분들에 따라서는 다루기가 버거울 정도로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포르자 300 아니지 포르자 750입니다. 포르자 300도 결코 가벼운 스쿠터는 아닌데 이 녀석은 하야부사 싸대기를 때리는 느낌이랄까요. 제가 직접 바이크를 끌어본 느낌으로는 체감상 하야부사의 무게를 필적하는 만큼의 무거운 그런 녀석이었습니다. 그리고 핸들 요크 각도가 누워있다 보니까 끌바하면서 핸들 돌릴 때 이거 참 힘들더라고요. 프론트 요크가 누워있는 만큼 뒤에 적재를 했을 때 탠덤을 했을 때 핸들 민감도 안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없다 그런 느낌입니다. 아, 배기량이 750cc급 클래스이기는 합니다만 혼다 특유의 부들부들한 느낌이랄까요. 스로틀을 훅 감아도 그렇게 잘 나가는 느낌은 아닙니다. 요 녀석은 솔직히 바이크로 쳤을 때는 좀 반응 속도가 느리지 않은가. 하지만 엔진 반응성이라든가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는 스쿠터와 매뉴얼 바이크 사이쯤 되는 그 어딘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 친구는 스쿠터로 나와있지만 사실은 이쪽 장르를 혼다가 개척을 했죠.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DCT 미션이 장착된 혼다에서 유일하게 DCT 미션이 장착 된 바이크를 양산화에 성공을 해서 지금 현재 유일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포르자 750, 엑스 어드방 750, 그리고 아프리카 트윈 1100, 그리고 골드윙 DCT 이렇게 있겠습니다. 토비
포지션의 깨를 제외하고는 솔직히 참 무난한 녀석입니다. 파워가 특출나게 강하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타기는 좀 수월하긴 하지만 워낙에 사이즈와 무게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시내에서 이렇게 좀 다니기에는 부대끼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솔직히 시내 주행에서는 125cc 이상 바이크들은 버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안하게 마실 담배 사러 갈 용도는 저백이랑 바이크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은 네, 미션 버튼이 있죠. N단과 D 그리고 수동 전환 버튼입니다. 뭐 근데 사실 수동은 스포티한 주행할 때 말고는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엔진 RPM이 일반적인 우리 매뉴얼 바이크에 비해서 레드존이 굉장히 낮게 설정되어 있다. 그렇다. 풀컬러 TFT LCD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고 LED 라이트 이제 뭐 등화류들은 전부 다 LED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들링 스탑과 이런 이제 파킹 파킹도 있고 파킹 들어오면은 계기판이 불이 들어오네요. 그리고 외기 온도 표시해 주는 게 있고 스마트키라서 굉장히 다루기가 편안합니다. 골드윙이나 들어가 있죠. 아프리카 트윈 1100이라던가 뭐 이제 이쪽 친구들에는 스마트키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동 방식은 최종적으로는 체인 드라이브 방식의 스윙암이 장착되어 있는 그런 정말 매뉴얼 바이크 아닌 매뉴얼 바이크 같은 그런 오토바이크입니다. 오토바이크 그 말이 정말 어울리는 바이크네요. DCT 변속 충격이라든가 질감은 크게 막 불편한 느낌은 없습니다. 사실 기존의 매뉴얼 바이크에 비하면 굉장히 편안해졌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반떼 수동을 타다가 아반떼 오토를 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무슨 개소리야? 가격은 대략 한 1,400여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차 기준.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은 포르자 350에조차도 들어가 있는 프론트 전동 윈드스크린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점. 그게 좀 아쉽네요. 주행풍, 방풍성을 신경 써야 되는 이쪽 장르에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딱히 그런 큰 부족함을 느낄 만한 수준은 아닌데 그렇다고 넉넉한 수준도 아니에요. 다만 예전에 T-MAX에서 느껴졌었던 스로틀 오프를 하고도 한동안 바이크 동력이 끊어지지 않아서 계속 밀어주는 느낌이 적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크게 받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녀석도 달리다가 스로틀 오프를 하면은 즉시 동력이 차단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실 맥시 스쿠터 라고 보긴 어렵지만 T-MAX야 미안하다. 니는요 지금 비빌 게 안 될 것 같습니다. T-MAX 나름 잘 만든 스쿠터입니다. 맥시 스쿠터 중에서 R차 코너에서 R차 잡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스쿠터 중에서 운동 성능이 뛰어난 거는 알겠어요. 근데 이 녀석은 배기량도 배기량이지만 T-MAX보다 상위의 그런 차량입니다. 가자. 네, 요 탈칵탈칵 소리 들리시나요? 이게 변속 액츄레이터 작동하는 소리입니다. 찰칵찰칵. 가면은 감속 땅땅 안하네. 네, 좀 소심하네요. 뭐 근데 750cc급 클래스에 비해서 엄청 막 진짜 무지막지한 가속력을 보여주진 않지만 준수한 가속, 덩치와 무게에 비하면 준수한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차고 넘치지는 않는다는 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T-MAX보다는 저는 이 친구 손을 들어줄 것 같지만 근데 굳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스쿠터를 그렇게 좋아하는,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선택지가 스쿠터 말고 다른 매뉴얼 바이크를 선택할 수 있다면 매뉴얼을 선택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좀 편향된 그런 이야기로 들리시겠지만 그런 이제 스쿠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선호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이 차량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 그리고 정말 오토바이크라는 그 이름에 부합하는 물건이다. 오토바이에 해당되는 그런 물건 같습니다. 기존의 스쿠터는 비교적 간단한 CVT 미션하고 이런 것들이 채용되어 있었던 반면에 이 친구는 좀 다소 복잡한 자동 변속할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을 넣었던 거 이런 것들은 혼다 아니면 못하는 그런 바이크라고 보여집니다. 뭐 엄청은 아니지만 꽤 괜찮습니다. 자, 매뉴얼 돌리고 이거 재밌네. 다소 재미있는 바이크입니다. 이 친구 재미있습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타려면은
수동 모드로 타야 되는 바이크인 것 같습니다. 엔진 브레이크는 매뉴얼 바이크처럼 적극적으로 극적으로 걸리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엔진 브레이크와 제동이 같이 먹어주면서 타니까 꽤 스포티하게 주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구성은 이전에 초기에 나왔던 뭐 인테그라하고 이제 초기 어드방, 그러니까 액드방이죠. 액드방에서 문제가 좀 몇 가지가 있었죠. 그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개선되어져서 나온 개선판이다 보니까 상당히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이전판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6만 7만 킬로 정도 타는 동안 딱히 큰 잔고장 없이 소모품 관리만 해주고도 큰 문제가 없었던 부분을 보면은 DCT 미션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뉴얼 바이크도 6만 7만 킬로면은 클러치 슬립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점이 없다는 걸 보면은 DCT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 잘 만들어진 녀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순정으로 제공되는 처음에 오프닝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탑박스 그리고 사이드박스가 순정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순정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는 게 저렴이 버전은 열쇠 3대 버전이고 조금 고급형 버전은 스마트키와 연동되는 전자 스위치 방식의 탑박스. 아쉽게도 사이드박스는 3대로 열어야 되는 방식입니다만 골드윙에 들어가는 그것과 똑같은 스위치까지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 녀석이죠. 유지관리 차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녀석입니다. 다만 다루기가 무거워서 이렇게 다루기가 용이한 녀석은 아니라 초보분들 오토스쿠터라 오토매틱이라고 해가지고 이 바이크가 다루기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 바이크도 어느정도 타실 줄 알아야지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나 타도 되긴 하지만 컨트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바이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어느 정도 단속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제어를 안 하시면은 조금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운시프트 재밌네. 근데 너무 엔진 브레이크가 심하게 걸리진 않네요. 저단기어로 변속했을 때 엔진 브레이크 걸림은 굉장히 적다. 오토차에 가깝다. 하지만 스쿠터보다는 어느 정도 걸리는 것 같다. 보십시오. 아, 핸들이 무거워요. 이렇게 돌리면은 밀어줘야 돼. 핸들이 너무 무거워서. 이게 직진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저속에서의 컨트롤성이라고 해야 될까? 유턴, 좌회전, 우회전 이거를 버린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고속 투어에 맞는 세팅이 아닐까. 핸들 조향 느낌은 서스펜션은 프론트 돌입 서스펜션에 대한 느낌은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무게로 눌러주는 느낌이에요. 차량 중량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이번에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히 안녕히 계시고 또 뵙겠습니다. 모두들 빠바.